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그 드라이브 할래 요한이라고 그 컨텐츠를 하나 했었잖아요. 브이로그 같이. 오늘도 드라이브인데 오늘은 조금 멀리 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약간 인천 쪽에 그 영종도라고 거기 바다 느낌으로 약간 거기서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간접 드라이브 같이 즐기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변북로를 타려고 하는 중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어제까지도 조금 추웠는데 오늘 되게 날씨가 좋아져서 오늘 겉옷도 안 입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코가 맹맹하죠? 코감기 맞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감기가 뭔가 아픈 감기도 있는데 아프지 않은 감기도 있거든요. 아프지 않은 감기도 있는데 되게 걸리적거리는 감기. 되게 말할 때마다 뭔가 코 맹맹이 소리 나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인천까지 가는 거라 휴게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알지? 휴게소에서 먹는 소떡소떡 뭐 이런 거 소세지 핫밥 추러스 막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 저는 보통 뭔가 좀 막 고기만 나는 거 좋아해요. 소세지 많이 먹어요. 소세지 스케줄 하다가도 배고프면은 항상 소세지 핫밥 여기다 이제 삼각김밥 이런 거 탄수화물이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야? 약간 친구들 휴게소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대교 휴게소는 처음 와보네요. 저도 우와 핫도그? 옛날 핫도그 이 통감자 통감자 이렇게 영종대교 휴게소가 맛집이네요. 아, 이 뻑뻑한 타이밍에 사이다가 저 통감자를 진짜 좋아해요. 항상 숙소가 항상 시켜 먹는 거야. 통감자 메인 그 다음에 핫도그 아니면은 그 소떡소떡 소세지 셋 중에 하나. 그리고 또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치킨 꼬치 잘하는데 그렇게 와 거기는 진짜 장난 아니죠. 통감자는 그리고 저는 소금 설탕은 뭔가 그 짭조름함을 약간 감소시키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감자 쓰레기는 제가 너무 정리를 하고 그 다시 영시영도로 렛츠고. 아주 양쪽으로 여기 무슨 여기 뭐야 여기 바다가 이렇게 쫙 있네요. 아 너무 좋다. 여기가 운염도라는 곳이네요. 섬이 운염도라는 도입니다. 참 드라이브하기 좋은
꼽은 것 같아요. 이 인천 쪽으로 가면은 막 너무 늦게 가거나 뭐 좀 일찍 가면은 차도 안 막히고 한 40분 위아래로 아래는 아닌 것 같고요. 40분, 50분 요 사이 40-50분이면 바닷가 구경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거의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가서 바다를, 넓은 바다를 구경하고 싶네요.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이 바다, 물 좋아하시는 분들,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저 꽃길만 걷자. 그리고 또 꽃길만 걸읍시다. 드디어 신호등이 나왔네요. 보통 저도 어제 멀리 가거나 막 고속도로 타거나 이러면 신호등 이렇게 딱 뭔가 나오고 옆에 막 건물들이 딱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아 슬 다 왔구나 이러거든요. 이야 왔어요 왔어요. 바닷가로 왔어요 그냥. 네, 여러분 여기는 바닷가입니다. 이게 카페 여기 그 야외 테라스 같은 곳인데 여기 바다를 보면은 되게 이뻐요. 카페를 이렇게 왔고요. 와, 이 바다 장난 아니죠. 너무 이쁘죠. 여기는 마시안 해변인데 아주 경치가 장관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그러면 카페로 왔으니까 또 커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케이크랑 아메리카노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이런데 여기는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야경이래. 뷰를 딱 오션뷰를 보면서 커피 너무 맛있어.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날씨도 너무 좋아서 오늘따라 날씨가 되게 좋네요. 오늘 슬슬 이제 풀리기 시작하나봐요.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좀 여유를 즐기다가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바닷가도 이렇게 온 김에 조개구이를 먹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조개구이 집이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시간이 다 돼서 조개구이 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여기는 조개구이 집입니다. 여기가 자리가 굉장히 명당이네요. 바다라고 붙여주세요. 태양을 많이 받은 사람 조개구이가 나왔습니다. 머리터만 충실합니다. 충실해요. 엄청 부드러워요. 요걸 이제 이거 안 먹어봤어. 엄마 먹어봤어. 요 종지에다가 조금 잘게 썰었거든요. 한번더 조개를
불타에다가 올리고. 여기 부경이 너무 좋고 오늘 약간 힐링하러 온 거라서. 근데 떼니까 빨리 익어서 그래. 아, 우리 열심히 먹고 있어요. 아, 지금 노을이 너무 예쁘네요. 아, 이 노을은 제가 사진으로 담아서 이 영상이 올라갈 때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변과 함께하는 조개구이. 아이고, 잘 먹었어. 다 탔다, 이거. 찍어주세요. 네, 좋아. 가리비. 이거 미쳤지. 이거는 게임 끝난 거야. 색깔이요? 얼진 색깔이야. 아빠 이거 입은 거 가지고. 어, 된다고? 자, 꼬마를 두드러진다. 전체적으로 빨개서 올려놓자. 가리비.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리만족을 위해서 제가 고기를 다 시켰거든요. 맥주 한 잔에다 그냥. 그렇게 빨리 먹고 사람들도 입식 생활을 해야 되고. 고개 빼고. 아니, 저걸 못 했을 거예요. 아빠 배불러. 아빠 이거 먹어. 이제 이 엄마 이거 와, 이건 진짜 미쳤어. 익었을 때 먹어요. 상아, 상아. 아, 상아. 그냥 그게 딱 소시장. 바다, 바다. 자, 이거 상어 먹고 정치 한번 딱 봐주고. 아, 지금 밖에 너무 예뻐요. 지금 밖에 약간 노을 해 지는. 저 노을. 카메라로 안 당기네 잘. 예초가 떨어졌을 때 다시 온다. 이렇게 키우. 가지고 돌아가. 이건 좀 이렇게 돼. 이게 내가 어디서 봤는데 맥주를 기울여서 따르면 이 거품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 이 그 가스가 엄청 생긴대요. 네. 여러분은 그런 맥주를 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는 게 맞는 거래요. 네. 저는 이제 좀 뭐 같이 온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좀 쉬고 또 내일부터 열심히 또 일해야 되니까 좀 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라이브부터 카페 갔다가 카페에서 또 경치 구경하고 조개구이까지 맛있게 먹어봤는데 보시는 팬분들 너무 제 조개구이 먹는 모습을 보시고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는 거에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다음 시즌 거의 2죠? 드라이브 할래 요한부터 시작해서 괜찮아 좋아 이제 2고 3 때 봬요. 아니요. 맛있게 먹는데.